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을 오늘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들이 아마 보시면 약간의 눈 호광까지 바로 여기 안에 있는 친구들인데, 물론 제가 키우는 친구들이랑 채집한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한 대 모아서 보여드릴 겁니다. 아마 이미 짐작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짜란, 바로 딱정벌레인데요. 오, 벌써 너무 안 되냐? 잠깐만. 넌 여기다가 작은 통에다 넣어볼게요. 이야. 그리고 안 보이겠죠? 바로 여기. 복단 먼지벌레 따위. 자, 드디어 여러분들, 제가 진짜리 최근에 올해 들어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 비주얼, 바로 이 초록색, 빨간색, 그리고 이 약간 보라 계열. 제가 사실 전에도 보여드렸듯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알록달록한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진정한 보석군 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친구들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강한 절대 육식 강자 속에 속하지만, 이 친구 말고도 또 있죠? 바로 여기 안에 있는 친구인데, 아마도 최근에 저희 일하는 친구 한 마리 잡아온 애가 있거든요. 바로 짜잔, 바로 왕진입니다. 오, 뭐야, 잠깐만. 야, 이거 설마. 오, 뭐야. 우와, 알랐어요. 지금 여기 지금 다리로 감싸 안고 있는 게 노란 색깔이 알인데, 보통 왕진애가 이 시즌에 산란을 하긴 하거든요? 와우. 와, 오, 진짜 산란했네. 우선은 제가 이 친구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우선은 여기까지. 안녕, 들어가. 자, 그리고 여기에도 색다른 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이 친구는 채집해온 친구거든요. 여기 바로 짜잔. 와,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얘는 장수진해라는 친구입니다. 이제 해외 이제 블루링렉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쁜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파란 색깔 색을 가진 진해입니다. 이 친구가, 와, 오늘 좀 이상한데? 알모르 파트인가? 자, 이 친구를 덮어두고 다른 친구 한번 찾아봅시다. 다른 친구들은 꽤 숫자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디니? 여기 있다. 우와, 오, 야, 왜 이렇게 크냐 너는. 자, 오, 자, 보이시죠? 바로 이 작은 진해가 독성이 꽤 강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살짝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자, 방금 앞에 보여드렸던 왕진애들은 이제 곧 출몰 굉장히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슬리퍼를 신거나 이제 시골에 가거나 계곡에 가거나 이제 야밤에 돌아다니실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친구들이 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어쨌든 부쨌든 뭐 그렇고, 오늘의 주 핵심 포인트, 오늘 딱정벌레에게 제가 전에부터 가지고 있었던 짜잔, 바로 이 의류용 거머리를 한번 먹여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 피를 먹었고, 자, 이 친구를 한번 먹여보려고 하는데, 제가 손이 전자릿해서 한번 치료 목적으로 한번 했었었는데, 오, 그 이후에 이 거머리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먹이용으로 쓰기로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선은 한 마리를 꺼내보는데, 와, 야, 진짜 엄청 큽니다. 잡히면은 진짜 손가락만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와, 진짜 신축성이 대단합니다, 진짜. 와, 진짜 엄청 커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산에 육지거머리가 있다라는 것, 바로 이 친구처럼 다녀요, 여러분들. 조심 조심. 그렇다면 한번 거머리를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이 딱정벌레들은 자연에서 지렁이랑 달팽이, 뭐 민달팽이 이런 거 딱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촉촉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생물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죽은 사체들이 터지거나 뭐 그런 것들도 즐겨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머리도 굉장히 잘 먹을 것 같은데요. 뭐 넣어놓고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거머리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약간 촉촉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이 딱정벌레들이 배고팠을 때는 확실하게 바로바로 이제 반응을 해서 깨물어서 먹을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먹지 않으면 제가 약간 손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오, 뭐야,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벽을 탄다. 안돼. 우선 이 홍란 이 두 마리는 제가 직접 번식해서 오화시킨 아이들인데, 지금 딱 한 쌍이에요. 운 좋게도 딱 한 쌍이고, 이 친구는 지리산에서 나오는 멋쟁이 닭장벌레, 이 친구는 상제홍단 닭장벌레, 여기 아래에 있는 친구는 흑탄먼지벌레.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아, 요즘에 밥을 너무 많이 줬나? 지금 친구들이 거머리가 있는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있으면 바로 물어뜯는데. 오늘 나도 촬영하기 좀 힘들다. 와, 거머리. 와, 트라우마가 걸려가지고. 오케이, 한번 가자, 얘들아. 냄새 맡고 안 먹네. 친구들아, 이거 귀뚜라미는 먹니? 아, 얘네 지금 안 먹는 이유가 정신이 없네요. 그냥 정신이 없대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번 다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고 일어났습니다. 과연 친구들이 아마 밤새도록 열심히 돌아다니기만 해가지고 아마 조금 배고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면은 조금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줘볼게요. 두둥. 오오오, 투입 넣었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사이드로 빠지려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커가지고 안 먹네요. 조금만 기다려보고 안 먹으면 뭐 어쩔 수 없죠. 우리 잔반 처리반 우리 형님들 계시잖아요. 그 형님들에게 줘야겠네. 귀뚜라미는, 와, 진짜 귀뚜라미나 이런 거 먹는데 거머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쉽게 먹지 않네요. 내가 뭐 거머리를 잘라주거나 그럴 자신은 없기 때문에 후철 수 없이 거머리는 우리 형님들에게 잘 먹습니다. 절세 육지강자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잘 찾아서 먹을 줄 알았는데, 더듬이가 굉장히 예민하고 큰 반면에 거머리 같은 애들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런 달팽이들은 굉장히 쏙쏙 잘 빼먹는다는 거, 달팽이 킬러입니다. 자, 바로 거머리 들어갑니다. 휴루룩. 와, 진짜 바로 달려드네. 와, 사실 이 거머리를 반으로 잘라다가 딱정벌레 친구들에게 줘도 당연히 먹을 건데, 안 잘라준 이유는 사실 조금 피도 나오고 좀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통째로 주려는 거였는데, 분명한 거는 이제 자연에서 배고프면은 거머리를 만났을 때 좀 많이 먹을 확률이 큰데, 이상하게 오늘은 잘 안 먹네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먹이가 들어오니까, 와, 이렇게 몰린 거 보이세요? 대박이죠. 여기다 손 넣으면은 엄청날 겁니다. 바글바글. 아마 거머리의 몸은 그렇게 두텁지 않기 때문에 아마 불개미들이 침을 쏘거나 물었을 때 아마 거의 다 직격탄으로 맞지 않을까 싶네요. 이야, 진짜 여러분들, 확실한 거는 이제 거머리가 확실하게 사냥을 당했는데, 지금 얘들이 뭐 뜯어먹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약간 핥아먹는 느낌이 좀 강하고, 약간 젤리 먹듯이 물을 많이 흡족하려고 하네요. 확실한 거는 다른 개미들한테 줬을 때는 제 생각에는, 물론 사냥하는 좀 사나운 친구들은 사냥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큰 물체가 이렇게 가면은 웬만해선 좀 피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그냥 기절시키고 빨아먹기. 뭐 굉장히 아쉽지만 뭐 부쨌거나 거머리들은 우리 불개미 형님들에게 먹여야 됐고, 뭐 이 친구들에게 오늘 좀 약간 크나큰 포식을 한번 시켜줄까, 제가 오늘 굳게 마음을 먹고 거머리를 한 마리 뺀 건데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 이 친구들은 제가 잘 길러서 다 산란을
받고 번식을 해볼 예정입니다.